안녕하세요. 하트 모양 2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하트 모양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서 꾸밀 거예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줄줄이 이어서 체인 피싱 할 거예요. 면과 면을 잘 맞춰주시고요. 노루발의 면과 천의 면을 맞춰주시고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고 나서 재봉틀로 오게 되면 단순해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이게 맞나? 어느 쪽을 꾸며야 되는 거지? 이쪽이었나? 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핀을 꽂을 때 머리를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꾸밀 쪽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렇게 머리가 있는 쪽이 꾸며야 될 쪽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헷갈릴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고 나열해 보시고 다시 이렇게 점검하셔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이 엉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바늘하고 실하고 엉켰어요. 가끔씩 깨끗하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실을 항상 잡아주고. 잘 한번 맞춰주고 약간 들어줘야 될것 같아. 좀 무거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아까 다림질을 전부 다 핑크색 진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양쪽이 두 개가 이렇게 두껍게 접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밀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맞물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은 여유분이 이쪽으로 가고 왼쪽, 이 아래쪽은 여유분이 오른쪽.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릴 경우 여기가 상당히 두꺼워지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물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지만 맞물려지게 하고 다음 것도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미겠습니다. 노루발 약간 들어줄게요. 무거워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맞물림을 하게 해주고, 시접분 아래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통일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나중에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고
손바느질을 해야 하는 퀼팅이 될때그 두터움이 적어져서 손바늘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일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다림을 해서 네, 펼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다려서 꼬맨 두 조각들을 이렇게 다시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두 개를 이렇게 꾸밀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를 꾸미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두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꿰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재봉틀로 가져갔을 때 여기를 기억해서 아, 이쪽에 꿰매는 거구나 할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쉽게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요새는 또 네, 이렇게 해서 재봉틀로 가져가서 꿰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드리죠. 이렇게 세 개가 꾸며졌어요. 이것도 다림질을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 바느질을 재봉틀질로 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세 줄을 이제 다 꿰매는 건데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꿰매고, 그 다음에 위에를 놓고 이렇게 꿰매고,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꿰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아까 작은 블록들보다는 조금 큰 블록이 되었죠. 큰 블록이 되었을 때는 가장자리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자리를 놓고 가운데가 잘 맞춰졌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잘 맞추시고 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핀을 이용하셔서 고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잘할수 있다. 핀 없이도 그렇게 하면 핀을 안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핀이 있어야지 편하다 하시면 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끝에 이 가운데 맞춰주시고요. 또 여기 다음에 오는 가운데도 맞춰주시고 핀을 빼고 또 여기 잘 맞춰주시고
해볼까요? 그럼 아래가 맞춰졌어요. 아래가 이렇게 붙여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가능한 한 이렇게 포인트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오래 해보시고 자주 하고 해야지 손이 익어서 잘 맞춰지는 거죠. 처음부터는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이제 위에 거를 맞추고요. 근데 역시 중간에를 저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중간에를 좀 맞추고 가능한 한 맞출 수 있을 만큼 가능한 한잘 맞추고 이제 꾸미겠습니다. 네, 중간에 핀 뽑고 한번더 확인하고 맞출 수 있도록 조금 위에가 잘안 맞았는데 위에를 조금 당길 거예요. 위에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하트가 나왔네요. 한번 가져가서 다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는 아까 다림질로 해서요. 이렇게 깔끔 다림질 했고요. 이런 것들 저는 옛날에는 여기도 딱딱 맞춰서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렇게 남겨둬요. 혹시라도 실이 이렇게, 이게 실이 이렇게 여유분이 있으면 실이 풀림이 덜한데 혹시라도 짧게 잘라서 실이 풀려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맞출게요. 여러분이 깔끔한 걸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트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천 집에 있는 자투리 천으로도 이렇게 소량의 천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귀엽고 깜찍한 하트 모양 이걸 응용하셔서 크게 만드셔도 되고. 또 이렇게 작게 만드셔도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걸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조금 고민을 해본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